뭐 이런 걸 연습하고 계시더라고 이런 거를 뭐 사실이야 진짜야 뭐 쓰다 있네는 하지만 달다 열매는 뭐 소위 말하는 막노동 뭐 시멘트도 나르고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은 개그맨 김대범님입니다. 한번 직접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 파트너사인 인터넷 민족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통신사 상관없이 무료로 최저요금 설계 받아보시고 가입 시에는 당연히 현금 혜택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혹시 인터넷 변경 필요하시거나 가입 예정이신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 민족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청소를 안 해놨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 너무 더러운데? 이번에 계승자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을 하고 KBS 개그맨분들이 활동을 다시 하시는데 네. 그런 TV 활동을 또 안 하고 계셔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안 불러주는 거죠. 방송국에서 제일 먼저 잘려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네. 말씀 주시기에는 개콘에서의 활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춤추는 대사선이라든지 아 그거를 야 안 돼 자식아 안 돼 이런 거 뭐 사실이야 진짜야 뭐 이런 거 사실이야 진짜야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저희 집 놀이터를 지나는데 꼬마 초등학생 아이들이 사실이야 진짜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뭐지 이거? 또 저는 좋아하는 게 LA3랑 미국 드라마 로스트를 보면 그 김윤진 씨 아버지 역할을 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전혀 없어요. It's okay, man. It's only a game. 넌 딱 쳐! 너 나 지금 동정해? 하, 젠장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You can't be a... 너도 할 말이 있어? 얘기하지 마, 임마! 너 이 녀석 그 돈 어디다 쓰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왼쪽 눈을 찡그러뜨리면서 어따 쓰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걸 코너로 한번 만들어보자. 신난다를 난다 신! 막 이러고 우리나라 속담을 뭐 쓰다 있네는 하지만 달다 열매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빠졌네 지랄하고 뭐 이런 거를 막 방송에서 하니까 첫 녹화 때 정말 많이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정말 많이 했죠. 아, 이 코너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나 해서 굉장히 했어 속상! 그때 당시 갈가리오를 맨날 출근을 했었어요. 코미디를 거의 무슨 실미도 대원처럼 했어요. 그거를 이제 좋게 봐준 선배들이 있었어요. 우리 박준영, 정종철, 김시덕 선배가 맨날 출근하네 하다가 어느 날 뭐 이런 걸 연습하고 계시더라고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김시덕 선배께서 대범이 형 이쪽 잠깐 와보세요. 아 예 혹시 재밌는 동작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얻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개쓰레기 같은 동작을 했어요. 그냥 일어나서 그냥 뭐 이상한 걸 했어 그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귀여워 보이는지 야 한번 올려보자. 이름을 따서 대빠기. 또 우리 갈가리 선배님은 갈빠기. 근데 시덕 선배는 이름을 따면 식빠기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얼빠기로 가고 야 이거 맞빠기는 진짜 첫해 녹화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공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저는 한일전에서 꼴른 줄 알았어. 와!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어? 그 시간이 맞빠기가 방송이 된 거예요. 딱 박준영 선배한테 전화가 와요. 대범아 지금 난리가 났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쇼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들어오고 광고 섭외가 들어오고 밤무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워낙 많았을 때여가지고 그때 수익도 좀 어마어마했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어린이날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면서 링게를 맞아가면서 행사를 했어요. 어린이날에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그때는 맞박이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전국을 다 다니는데 정말 많이 벌었을 때는 하루에 한 5천 정도 찍힌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행사비가 500이었고 정말 내 생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날도 있네. 워낙 많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한테는 되게 친근한 개그맨 중 한 분이셨거든요. 개콘에서 하차하게 된 어떤 스토리라든지 어느 날 제가 아토피라는 병이 와요. 온몸에 다 있었어요. 자해를 하게 돼요. 왜냐면 긁으니까 다음날 일어났는데 얼굴이 온통 뻘겋고 내 손톱에 피가 다 묻어있어요. 근데 그게 정도가 좀 심했어요. 온몸이 다 따갑고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그리고 거울을 보기가 싫을 정도로 뭐 별의별 약을 다 써도 전혀 듣질 않았고 2년 동안 굉장히 심하게 앓았어요. 공기 좋은 데 있으면 좀 괜찮아진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막 좀 공기 좋은 산에 텐트 치고 또 이렇게 막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존감도 무너지고 굉장히 좀 힘든 생활을 했었죠. 은둔 생활을 하다가 아토피가 괜찮아졌어요. 다시 이제 재기를 해야겠다 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쉬다가 뭘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되는구나. 그 뒤로 만들었던 코너들이 다 개콘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재밌자고 잘렸다고 하는 거지 제 스스로 능력이 안 돼서 방출된 거죠. 근데 개그맨은 또 무대에 올라야 또 출연료도 받고 당시에 좀 수익 활동이나 이런 게 없었을 텐데 별의별 일을 다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호객군 행위를 했었어요.
지나가는 분들한테 아 이거 공연 보세요 공연 보세요 하면서 그 지나가는 분들 중에 또 알아보시는 분들은 되게 놀래시기도 하고 밑바닥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막노동 이제 사실 노가다라 그러죠. 그것도 병행을 했었고 일단은 뭐 잡부라 그러죠. 잡부는 현장에서 이제 좀 목수라든지 그 전문가분들 옆에서 잔심부름을 다 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뭐 시멘트도 나르고 또 이제 야리끼리라고 또 있어요. 야리끼리요? 야리끼리 전문 용어인데 여기 있는 자재를 이쪽으로 다 옮기면 바로 퇴근. 근데 정시에 퇴근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옮기고 나면 항상 7시. 아이씨 그냥 6시에 퇴근할 걸 뭐야 이거. 가끔 알아봐요. 그러면은 운동삼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가장 좋은 대답. 노점도 했었어요. 반바지랑 모자를 파는 데인데 그 신촌 쪽에서 신촌 쪽에서 반바지랑 네. 모자 같은 거. 예. 네. 돈만 다 날리고 맞박쳐서 번 돈도 대한민국의 코스피 코스닥에 다 뿌려가지고 사라졌어요. 주식을 한번 사봐라. 그때만 해도 제가 뭘 합니까. 그냥 마이크만 잡아왔던 광대인데 아 나도 재테크라는 걸 해서 내가 인기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야겠다 해서 한 살짝 한 1,000만 원 정도 넣었는데 진짜 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맛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 같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상장 폐지라는 네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우와 상장 폐지 기사를 읽은 게 이제 개콘 사무실이었는데 제가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다다음에 그 개콘 연습실에 있는 컴퓨터 앞에 제가 멈춰 있는 거죠. 이 상장 폐지 기사를 보고 그 당시 사이도 별로 안 좋았던 황현희 씨가 저를 걱정하고 형 왜 그래? 형 왜 그래? 진짜 제가 멈춰 있으니까 원이 벙벙하니까 인간의 언어가 안 나와요. 형 왜 그래? 하면 야 나 지금 상장 폐지 당해서 이래야 되는데 하고 그냥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힘들게 노력해서 겨우 와서 신인 때도 계속 돈을 못 벌다가 정말 몇 년 만에 맞박이라는 그 빚을 봐서 잠깐 돈을 이렇게 모은 건데 그거를 거의 전부 다 잃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래도 개그맨인 게 와 진짜 개콘 녹한 날에 무대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울고 있어요 제가. 에이씨 하면서 막 치면서 히야! 그리고 눈물 닦고 또 올라가서 개그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가서 화장실에서 또 울어. 에이씨 야 이게 개그맨의 비애 이자 어떻게 보면 또 직업 정신일 수도 있겠다. 개그맨의 꿈 하나로 무작정 시작한 서울 생활. 어렸을 때부터 장래 희망은 단 하나, 오직 개그맨뿐이었다는 그는 개그맨이 되고 싶은 이유 같은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요즘에 좀 지내시는 건 어떻게 좀 네. 지내고 계신지. 유튜버 겸 이제 팟캐스트. 개그맨이라는 정체성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마이크를 놓고 싶진 않은 거예요. 남을 웃기는 이 직업이 너무 좋고 버스에 제가 딱 타면 정말 사람들이 막 퇴근길에 표정이 안 좋다가도 제가 타면 다 키득키득거려요. 아, 이 사람 대박인데 아 우리 웃겨주는 사람인데 아 재밌어 이렇게 되게 뿌듯했어요. 아 그냥 내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과거에도 개그맨이었고 뭐 지금도 개그맨이고 앞으로도 개그맨일 거예요. 개그와 웃음 재밌게 해주고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진짜 열심히 하는 약간 부족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이런 놈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구나. 먼 훗날에도 얘 아직도 하고 있네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용기와 동기묘를 줄 수 있는 그런 개그맨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